네, 민우카 씨, 참잘 썼습니다. 한번 같이 보면서 천천히 한번 고쳐볼게요. 제가 이 문장에서 너무 많은 실수를 하지 않았기를 바란다. 네, 잘했어요. 선생님, 제가 쓴이 문장에 많은 실수가 있지 않기를 바래요. 오케이, 잘했어요. 저는 한국어를 배우는 초보자도 아니고 유튜브 수업에 자주 참여하여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저는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으며 초보자는 아닙니다. 그리고 유튜브 수업을 열심히 들으면서 한국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저는 많은 한국어 단어를 알고 있지만 선생님 수업에서 새로운 것을 배울 때마다 기분이 좋습니다. 최근에 어떤 단어가 문맥상 사용될 수 있거나 어떤 단어를 문맥상 사용할 수 있거나 없을 때, 이 사실을 선생님에게 배워서 재미있었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숙제 음성 녹음, 오케이. 숙제를 추가하지 않아도 매번 해. 오케이. 그리고 선생님께서 주시는 숙제를 그룹에 올리지는 않지만 매일 집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이라고 생각해도 될것 같아요. 네. 잊지 못할 특별한 헌신과 좋은 분위기와 학습 동기 부여에 감사드립니다. 네. 고마워요, 민우카 씨. 잊지 못할 특별한 헌신과 좋은 학습 분위기와 학습 동기 부여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민우카 씨. 네, 잘 썼어요. 다시 한번 볼게요. 선생님, 제가 쓴이 문장에서 많은 실수가 있지 않기를 바래요. 저는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으며 초보자는 아닙니다. 그리고 유튜브 수업을 열심히 들으면서 한국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많은 한국어 단어를 알고 있지만 선생님 수업에서 새로운 것을 배울 때마다 기분이 좋습니다. 최근에 어떤 단어를 문맥상 사용할 수 있거나 없을 때이 사실을 선생님에게 배워서 재미있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 주시는 숙제를 그룹에 올리지는 않지만 매일 집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이라고 생각해도 될것 같습니다. 같아요. 네. 잊지 못할 특별한 헌신과 좋은 학습 분위기와 학습 동기 부여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우카 씨. 네, 감사합니다. 민우카 씨 수고했어요. 잘 썼습니다. 화이팅!